구렁이와 두더지. 다리 있는 동물은 걷거나 뛰어다녀. 다리 없는 동물은 배를 대고 기어다녀. 물방개와 다세기. 갯벌에는 개와 조개, 바닷속에 잠복상어. 우어 몸은 유사녀, 아가미와 지느러미. 악새는 날개 있고 깃털로 덮여있어. 매미는 소리 내고 나비 날개 붙여앉죠. 밝은 갈색 알갱이 크고 거칠어. 물에 뜨는 물질 없어 식물이 못 자라요. 화단 흙은 어두운 갈색, 크기 다양 부드러워. 부식물이 많아서 식물이 잘 자라요. 사가 완만해요. 넓은 평야 들고요, 퇴적작용 활발하죠. 바닷물의 침식작용 만들어지는 지형, 바위 가운데 구멍, 해안 가파른 절벽. 바닷물의 퇴적작용 만들어지는 지형, 물에 넓게 쌓인 해변, 고운 일개 갯벌 있죠. 흙은 보존해야 해요, 흙은 소중하답니다. 나무 막대 특징은 손에 잡을 수 있고, 물 만질 수 있지만 흘러내려 못 잡아. 공기는 안 보이고 손으로 잡지 못해. 우리 주변 물질에 서로 다른 상태들. 주스 공통점, 그린 모양 변하면 물과 주스 모양도 그릇에 따라 변해. 삶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있는 공기, 고체 액체와 같이 기체도 무게 있어. 작게 떨리면 작은 소리